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주일 저녁인데, 영상을 좀 찍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된것 같아요. 2019년 3월 8일부터 시작한 게 지금 딱 3년 됐는데, 시작하고 1년이 되어서 2020년 1월 정도에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인 거는 뭐 웬만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를 또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전도사를 하다가 한 30년 넘게 이렇게 전도사를 하다가 또 어떤 분의 강력한 권유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래 그 홈트 쪽으로 좀 해볼까 하고 그때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줌마 채널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은 뭐몇개 올리지 못했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홈트 강사도 아니고 뭐 에어로빅 선생님도 아니고 뭐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헬스는 한 10년 이상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 않게 유튜버라는 또 유튜브를 찍고 또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엄청 재미있게 했었고 제가 이렇게 요리도 영상도 올리고 먹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많은 그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이 많이 제그 채널에 오면 있죠. 그런데 제가 그 2020년 1월에 다니던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쉬게 됐어요. 그래서 한 7월에 다른 교회 들어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쉬면서 그 미친 듯이 유튜브를 한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차려면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함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그 15만 명, 구독자 15만 명을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많은, 분들의 모습을, 요즘 보게 됩니다.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든 할수 없어서, 그냥 뭐 요리면 음식이면 뭐 이것저것 올리면서 또 어디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3년이 됐는데, 작년 지나고 나서 이게 중독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이게 중독자였죠. 그때는 또 광고를 그 붙이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아줌마처럼 밀어 밀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열심히 그 여러분들을 많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막 밀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삶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기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요즘엔 좀 하기 싫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의무감에서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고 이게 뭐 수익이 뭐 많거나 뭐 그런 아니면은 뭐 구독자가 막 팍팍팍 는다든지 이러면은 또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 많은 방송사 채널들 그다음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유튜브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그이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개미 유튜버들은 사실은 이 유튜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뭐 노출수도 작고 저희가 뭐 영상을 올리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를 뭐 올린다든지 뭐 영상이 뭐 너무너무 재밌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뜨는 영상을 보면 뭐 이렇게 그 혼자서 뭐 혼술 한다든지 막 이런 거 하든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술을 못 하고 뭐 영상만 이렇게 올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음식 먹는 거.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지 않고. 이런 걸볼때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전문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취미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독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제가 썼었는데요. 중독이라는 것은 이게 심해지면 그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독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밤새서 실시간 방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5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방송하고 하루에 실시간 방송을 막두 번씩 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결국은 2020년 5월에 광고를 붙였거든요. 광고를 붙이고 나서 뭐 새로운 영상이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상담 관련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제가 필요해서 사실은 아바타 마오미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썩 일반인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느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너무 지나치게 중독처럼 빠져버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영상을 보면 그 처음의 모습과 또 많은 시간이 지난 모습을 보면 아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사실 뭐 구독자 2만 1000명이 넘지만 월 수입이 뭐 10만 원 되기도 요즘은 어려워요. 10만 원 정도는 좀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급감해가지고 거의 반절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분들도 보니까 실시간 방송에 늘 노래를 틀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분들도 보니까 월 10,000원, 30,000원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중독처럼 깊이 빠져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고 시청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주말인데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또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